저 오전의 말씀 잘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도 심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가롯 유다가 그 멸망을 받았는데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멸망받다. 이야, 그 대기 충격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고르셔서 3년 반 동안 함께 있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두 제자가 열두 지파를 심판하거든요. 하늘에 보좌 좌우편에 그런 열두 보좌 거기 앉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귀신에 잡혀가지고 멸망받았다. 이야, 이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죄짐 다 그렇습니다. 죄짐. 자, 첫째,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 멸망합니다. 이들은 하는 건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 이것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는 항상 죽기 전에 도둑질 당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첫째, 기근이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는 거라 많이 버는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 먹을 게 없는 거라. 도대체 연병이지. 병은 걸리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가는 거라. 그 어떤 병은 그냥 적사입니다. 적사.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문자가 왔는데 몸이 건강하신 분인데 병원 갔다가 뭘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를 오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하고 사진 찍으니까 그 췌장암에 간까지 다 전이됐대요. 그냥 손도 못 드는 거다, 손도. 역시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따뜻하게 참 좋네. 뭐, 그,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도 이유 때문에 온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막 적사입니다. 적사. 그다음이 카레거든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막 객사, 횡사, 비명사 모든 죽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온다고 해요? 율법에 저주를 하시거든.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 해요? 금방 오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딱 결정나면 그 다윗이 원수에게 크게 회방을 끌어주었다 그런 거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지. 그게 뭐라고 해요? 죽음이 여인 거라. 그러니까 남의 여자 손 대고 짓는 간음죄는 개발입니다. 자식 죽이는 죄입니다. 그게 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때가 되면 자식 다 죽여야 다 죽는 거라. 이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무엇인가 정확히 아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저도 어떤 애 유서버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게 또 되게 감성 있게 적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많이 울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지옥 갔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라도 귀신이 잡아가더라. 그래서 잡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3장 5절 보십니다. 3장 5절.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따라서 목적이 뭐라고 해? 죄를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용서되지. 계속 강조하면 회개 아닙니다. 십자가 피가 있어야 그 회개가 효력이 발생하지. 십자가 피 없다면 회개도 효력 발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애야지. 그 다음 6절 있습니다. 시작.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맨투맨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보지도 알지도 못한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죄는 빛 가운데 가신 주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기가십니다.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헛바입니다. 헛바.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상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한다 하거든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 있다고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데 사귐이 있다고 공갈진다는 거라. 마음은 어둠 가운데 가면 그리고 요한을 지금 못되면 적었다고 해. 죄 짓지 마라.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그러면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미혹도 하지 말합니다. 자, 보십니다. 미혹이 어디서 옵니까? 미혹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라. 욕심이 없으면 미혹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 없어야 자 요한일서에 믿음이 청년 어느 수준되어야 믿음이 청년입니까? 진리가 그 속에 가하고 악한 자를 이겨서 강해서 악한 자를 이긴 수준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거라. 세상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끌리면 절대 믿음의 청년이 안 됩니다. 다시 악한 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은 미혹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다는 것은 미혹 당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미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욕이지, 그치? 욕심이 잉태하기 전란데, 이게 다른 뭐라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건 거라. 그래서 다시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기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붙들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전도서의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전도서에서 자기가 수고함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온 가족으로 더불어 낭누린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그런 보는 재미밖에 없는 거라. 지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이는데 보는 재미밖에 없다. 보는 재미밖에. 그러니까 전도서에 이 말씀을 인생이 헛된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걸 넘어가야 믿음 청년되는 거라. 믿음의 신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영적 성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얻지 못한 수준 되어야 믿음이 청년됩니다. 그게 어떤 수준이라고 해요? 모든 악한 자를 이긴 거라고 해요.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가하거든요. 다른 말로 미혹 안 받는 거라. 미혹 받지.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의 청년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메 기죽어하지. 그게 벌써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 돈 많은 자 부럽지, 부른 게 잡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어떤 걸 가졌든
그 사람 만날 때 전혀 반응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더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내가 매이지 않는 거라. 매이면 미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매여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에 정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악한 들 이기는 수준은 세상이나 세상이나 모든 것들을 정체를 정확히 알고 헛된 것임을 깨달은 자라야 믿음이 청년에 갑니다. 근데 마음은 이지만 육신은 약하지. 그래 되면 안 되는 거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청년이에요.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받는 이게 없습니다. 미혹받는 일이. 미혹받지. 그럼 뭔가지 남아있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여러분, 길을 갔다 진짜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거든. 눈 돌아갑니다. 내 마누라가 그리 이쁘도 이쁜 여자 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대 후반 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50대가 지나니까 좀 많이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그렇게 좀 뭐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없는 거라 말도 안 돼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되니까 목회하기가 제일 좋다. 제일 좋아.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 그 뭐 부를 것도 없고 그럴 게 없는 거라 큰 목회 부럽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회가 어떤가, 진리에 의해서 어떤 것인가 봐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목회 커도 귀신 잡으면 잡히거든. 그 안 잡히긴 안 잡히고, 그게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으려면 정욕에 끌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 죽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그러지.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자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거라. 왜요? 육신의 정욕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는 거라. 그 고자된대요. 왜? 천국에 의해서. 이거는 귀 있는 사람 듣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하시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미혹을 끊는 거거든요. 미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 다뤘지만, 자, 귀신이 미혹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껏 믿게 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한 미혹도 있거든요. 왜요? 회개할 때가 지났는데 회개하면 저리 되거든요. 자, 이거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역사다인 거지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이제 회개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되고 갈 때는 하나님의 관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을 안 받으려면 원천적으로 정욕을 없애야 되는 거라 세상과 사거리 없애야 됩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거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길 수가 없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안에 가거든.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가는 거라. 주님 안에 가면 절대 미혹 안 받습니다. 미혹받을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만 아멘합니다. 예. 기특해서. 너 뭐, 그 중간에다 꽁도 좀 있겠지만.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이 없이 살아간다. 야,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청년입니다. 왜 걸릴 게 없어, 내가. 근데 믿음의 애비는 모든 자식의 영적 문제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이 목자라고 그랬지. 목자는 양이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전부 다 보호할 수 있는 거라. 사자가 데려가면 사자 입에서 양을 꺼져 낼 수 있어야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샘비 담임 목사인데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감당을 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거든. 그 누가 그럽니다. 그 소년 소녀 가장이지. 걔들 지금 어립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라. 그걸 뭘 의미? 어린 나이가 어린 일을 하지. 잘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거. 그래도 환경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꼬꾸라 짓는 거라. 영성 어른아인데 이런 어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됩니다, 여러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도 하긴 하는데 잘할 수가 없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미혹 안 받으려면 정욕, 세상 끊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욕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거 보면 이 영성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어른을 향하는 자는 그의 어른 생각같이 어렵고 다짐해. 예수님 닮았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마귀를 면하기 위해서. 근데 기억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아 그냥 마귀 새끼랍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 새끼입니다. 근데 왜 하늘에 난 자가 죄 안 짓는다고 해? 구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하며.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 씨가 뭡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1장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 이 태초부터 생명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바지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런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나왔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말씀에 가니까 죄 안 짓는 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 안에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악한 자의 처인 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왜 말씀 못 받는다고 해요? 죄 짓거든요. 그리고 어둠을 행하는 거라. 어둠 행하니까 어둠이 눈을 덮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몰라 한다거든요. 진리 빛이 없습니다. 단순 명백합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큰일 납니다. 미혹이. 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로 봐야 되거든요. 왜요? 죄 있습니다, 죄. 죄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나타나거든. 그때 예수님 뭐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제시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오. 지금 40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덩이 뚝뚝해서 모으라.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오. 여입에서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마귀에 미혹받습니다. 그건 뭐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 그리고 주님이 사역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 걸린 상태에다 주의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류라 세상 끝에서 남아가지고 미혹받은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사절에 검색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사역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옛말에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 안 수주고도 10년쯤 키우야 하나님의 서신대요. 목사 안 수고 안 갖고 영성이 다 크진 않거든요. 그때 커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사역은 세상에 나를 걸 게 없어야 사역이 여러분 됩니다. 근데 걸면 걸리는데 지가 걸린 것을 풀겠다고. 이게 웃기는 일인 거라. 기본이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정력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래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한일서가 모든 일반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거든요. 주의 중에도 수준도 아닙니다.
그 적어도 이거는 돼야 주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왜 범죄치 않다고 해? 하나님의 씨가 영원한 생명 말씀이 속에 있거든요. 죄 안 짓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거기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 순서로 가는데 이것이 미혹받으면 반드시 딱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안 걸리게 됩니다. 안 걸리게. 자,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1차 결론 내지만 그 가롯 유다가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또 찾지. 그러니까 세상에 아마 일반 사람 가운데 가롯 유다만큼 이 지복을 두고 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열두 지파를 보자, 열두 지파를 심판하고 열두 보좌에 앉았잖아요. 열두 보좌에.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좀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떻는가.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욕심, 죄, 돈 좋아하는 걸 못 버리니까 지 스스로 귀신이 잡히는 거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왜 안 좋고 내버려 뒀다고 해? 그게 뜻인 거라. 자기 의지를 결정하지.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합니다. 자꾸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는 게 나아갈 게 예수는 사람은 그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짓 다 하고도 전혀 마음 의지를 발동 안 시키지.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가든 유다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귀신이 잡아갔거든.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열부의 금하고 예수님의 금하는 말씀에 벗어나 그 죄가인데 가다가 이게 때가 지나면 귀신이 역사하고 더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귀신이 잡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낮에 잠깐 그 우리 집장과 대화하는데 그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든 사람인데 어느 장로님 이야기만 하면 귀신이 뜬다는 거라. 다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신이 여러분 떨겠습니까, 귀신이? 이 1차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적이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라. 정력에 걸려가지고 미혹할 것이 있으면 마귀가 웃습니다. 걸릴 게 없는 걸리기.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러 뭐 다운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깨끗하고 걸릴 게 없고 그리고 진짜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어둠은 빛이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유 사역 세면하는데 기도할 때 귀신을 내보내고 병을 고치지. 이런 강권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아예 존재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근접을 못 하는 거라, 어둠이, 귀신이.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권세 있습니다. 귀신이 뜹니다, 따라,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해?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이게 없어야 되는 거라. 세상 것,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전부 다 끊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 귀신이 깜짝 못 합니다, 여러분. 왜요? 뱀과 전갈을 원수막에 모든 능력을 제하라 권세를 주셨다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띄고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없는 영역이 있는 거라, 사람에게.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거든요.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막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 아담을 깨고 난 다음에 통치권이 원수막에 넘어갔지, 강탈당했는 거라. 사실은 인간의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고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입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인 거라.
우리가 신이 믿어요. 왜요? 말씀 받았거든.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거란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이지만 말씀 받으면 신의 영역이 있으니까 똑같다며 똑같다며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우리 9장 한번 봅니다. 자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2절 아멘. 자 다섯째 나팔지향 때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눈미가 천사거든요. 제가 무중행여제 갖고 있는 거라. 그런데 무중행여제를 여니까 무중 안에 있던 많은 귀신이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보십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고 제가 땅에 있는 증거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제게 이르시되 누가입니까? 이 천사가 지금 이 귀신들에게 황충 같은 귀신들에게 지금 명하거든요.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결별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정에 나왔던 이 귀신들이 뭐 한다고 해? 절대 풀 나무는 손 못 대는 거라.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인간만 골라가지고 정글 같은 권세를 실행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보십니다. 5절 그러나 자 시작. 아멘. 자 다섯 달 동안 고통 받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는데도 안 죽는 거라. 여기서 죽음이 없다는 것은 그 고통을 진짜 맛보기 위함.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에 딱 걸린 사람은 고통이 하늘이 사무쳤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모든 활동을 다해도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그 영역 가운데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합니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전부 죽음이 피하는 거 고통은 받되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여러분 죽고 싶다는 아픔이 있지. 너무 고통이야. 죽고 싶은 거라. 근데 죽도 안 한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자 이게 지금 무중에 놓은 이 귀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전쟁 위에서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니라. 자, 대가 그리십니까? 사람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아주 그 여자 머리카락이니까 긴 거거든요. 아주 긴 머리 있는 거라. 그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지. 지금 이 귀신의 형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귀신을 하는 거라. 여러분 한국 귀신이 누굽니까? 한국 귀신 누구라고 해요? 누구? 아닙니다. 한국에 출연해 계신 아니고 물론 뭐 한국에만 있는 귀신이지만 그 기와장에 그려놓은 도깨비지 그가 한국 토종 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 어젯밤에 또 얘기 나눴는데 우리 저 밑에 교회 있을 때에 그때 제가 교회
그 교회 두고 이쪽 그 다른 라인에 사무실을 만드는데 사택이 비었는데 우리는 나중에 뭐 지나다 보니까 그 방에서 잠을 잤거든요. 자는데 눈 감고 자든지 아니면 새벽에 눈 뜨든지 딱 눈 감고 있는데 뭐가 쏙 들어오는 거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그 저녁 귀신 오는 거라. 소보이고 머리도 막힙니다. 그래, 그럼 막 눈에 보면 막 쫓겨내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들은 하다 많이 쫓겨내십니다. 막 눈이 다 자는데 뭐 조금은 뭐 쑥쑥 이거 뭐 갑자기 문을 통과해가지고 모습이 딱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옛날에 은혜 자매가 전도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단도 본데 얼핏 딱 봤는데 그 자매한테 귀신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다시 봤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 봤는 거라. 근데 이 모습이 딱 있고 그래요. 요런 귀신이 나와가지고 다들 다 또 하는데 이게 누구 권세 안에 있다고요? 지금 하늘 떨어진 별 천사 하나가 이거 전부 다 컨트롤 다 하거든요. 무정에 들어있는 모든 귀신을 전부 다 컨트롤 다 하는 거라. 다시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누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역사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 죄 있는 다음에는 이거 안 없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 저주도 저주를 만드는 귀신의 역사도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요 마귀가 언제 없어집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귀와 그 선지자들이 불못 들어가지 곧때 되면 끝납니다. 곧때. 곧때 어떤 일이 됩니까? 모든 죄인들을 전부 다 심판 다 받거든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야,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왜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목에 배터리가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될 때까지만 설명하는데, 예, 그래도 조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5절. 이걸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이 쇠사슬을 다 끊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최고 작은 여자라도 남자 둘셋을 막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지혈 사람이 없고 무덤에서 지나는 때 막 괴성 지르는 거라. 구함 저러고 혼자도 막 끝이 다 합니다. 왜요? 그가 편한 거라. 이게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은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이 억수로 편한 거라. 그러면 뭔가 그 기운하고 맞는다는 거거든요. 공동묘지에 그 분위기가 좋아하는 거라. 귀신이 그걸 좋아하는 거라. 그러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는데 그 하는 말이 있죠. 보십니다. 자, 7절 시작. 자, 이게 또 마태복음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혀 왔나이까. 그 때가 뭡니까? 이 귀신도 때가 있거든요. 때가 아닙니다. 근데 때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아들 당신 내게 와서 괴롭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 받을 수는 있지만
때가 이르기 전에는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이야기인가?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면 이 때가 뭡니까? 귀신이 멸망받을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깔고 감사하니까 감사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제기리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시 말해 이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이다. 여기도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귀신 쫓을 때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고? 고리 마셔야 됩니다. 귀신 쫓을 때 막 이야기만 해야지. 저는 그 축소 사역을 그래 잘 안 하거든요. 기도하면 안에 잡아내면 끝이고 또 간혹 그렇지 않은 환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나가지. 예수님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라. 예수님 말하니까 네 이름 뭐고? 내가 마음이 군대, 군대 귀신아 나가라. 그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는 이유는 정체를 모르는 거라. 그 정체 알면 귀신의 정체 드러나면 나게 되는 겁니다. 설득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귀신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0절 시작. 자,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자기 먹고 녹고 있는지라. 12절 13절 시작. 아멘. 아멘. 자, 보십니다. 자, 가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니까 일이 뭐냐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요청합니다. 뭐 요청합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고 싶다는 거라. 왜요? 왜 귀신이 그 지방에 있고 싶어 합니까? 귀신이 있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많거든. 회개 안 했는 거라. 그러니까 지가 좋은 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비록 공동묘지에도 쫓겨나긴 하지만 귀신이 뭐 한다고요? 죄는 이 지방이 좋다는 거라. 왜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 예수님 통해가지고 사람에게는 쫓겨나지만 이 지방에 있고 싶다는 말. 왜요? 이 지방이 죄가 많고 회개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 허락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잡으려면 모가지 딱 얽매가지고 아니 죽이든 방멸시키든 끝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 죽이고 그냥 사람 몸이 있으면 쫓겨나게 만들고 그걸 끝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죄 때문에. 언제 완전히 끝내겠습니까? 죄인들 심판하고 나면 전부 다 요술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귀신의 역사와 저주는 절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선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지. 마귀를 멸하는 것은 미혹당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죄 짓는 것을 못하게 말리시는 거라. 그것도 마귀를 멸한 게 아닙니다. 마귀 일을 멸하시거든. 마귀는 이제 멸한다고 해. 때가 있습니다. 때. 이거는 예수님도 아시고 귀신들도 다 아는 거라. 그 때때기는 손을 못 듭니다. 어떤, 그것도 조금만 버리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의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왜 들어준다고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 봤지. 나다나엘이 하나님 좀 보였으니까,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든. 왜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만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모든 예수님 모든 행적과 모든 태도 모든 행하시면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구를 인정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 반응 내지 그럼 하나님이 내신 반응이라고 봐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왜요? 쫓아내지 않는 거라. 아, 많이 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쫓아내게 하지 대상 안 하시는 거라. 방멸은 때가 된 병멸합니다. 그럼 왜 귀신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존재케 하시겠습니까? 죄가 있거든요, 죄.
죄인들이 심판받고 죄가 없어야 죄들이 끝나는 거라. 이 땅에 죄가 있는 동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유다서 배터리가 좀 더 가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다서 5절 봅니다. 내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거 다 아는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멀리야.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을? 자, 5절 뒤에 시작. 아십니까? 출애굽 때 구원받았다가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 밑에 6절 시작. 7절 이런 제가 네, 설명만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돌이키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자, 출애굽할 때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천사의 타락과 그 다음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사건이 쭉 있었는데 유다서를 기록할 때도 다시 있는 거거든요. 꿈꾸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간대요. 멸망받은 그 사건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시작. 하여건을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를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을 보고 몇 가지 표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거라. 그 군대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천사 가운데도 군대를 전쟁을 하는 그런 천사 가운데 장이거든요. 아까 말했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무적의 뜨거움을 들고 그 귀신을 다 주장하는 거라. 그 하나님과 전쟁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엘이 모든 일을 다 해주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첫날에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귀신의 바사군에 딱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라. 그래서 그거 같이 지냈대요. 같이 지냈는데 천사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들 쫓아내고 길 터짐으로 왔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천사가 언제 일을 납니까? 언제 일을 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이 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반응으로 천사가 움직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 행할 때 그것을 움직이는, 하게 하는 것이 천사인데, 미가엘이 모세 시제 두고 다툴 때에 미가엘이 손을 안 드는 거라.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다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라도 손을 안 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군마도 후사를 보호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군대 천사 장인 미가엘도 꼼짝 안 하는 거라. 왜요? 죄 때문에. 자, 밑에 보십니다. 슬슬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갈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것으로 멸망당하는 상태니까 그들의 천사에서도 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꼼짝 안 합니다. 꼼짝 안 해. 꼼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천사도 어디서도 예수님도 내버려 둡니다. 그 예수님 반응은 하나님 반응이거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 가운데 어떤 모든 귀신 역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천사도 올 수도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보화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보화성을 받는 거라. 벗어나면 정확히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9절 10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천사장 미갈이 있어도 손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천사들 와가지고 해치우지. 존중하는 거라.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사탄교에 있던 젊은 청년이 유치탈하고 몸을 떠나 영혼이 떠나가지고 악령들을 몰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느 교회를 공격하는데 천사 나서도 전부 치니까 귀신 다 도망하고 자기 잡혀가지고 강기상에 결박된 채로 딱 떨어졌대요. 실제 있는 거라거든요. 실제 있다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보면 그때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반응 따라 천사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도 못 벗어나면 천사장 군대 천사장 미갈이 와도 손 안 됩니다. 손 안 됩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보십니다. 가르사 지방에 예수님이 완전히 안 쫓아내거든. 그 사람 몸에서만 나오게 만들고 그 지방에 머물도록 허락해두지. 왜요? 그 지방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거라. 회개가 안 됐거든. 그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사 지방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가롯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없애야지만 마귀를 멸하기도 오셨는데 마귀가 역사에도 그냥 두는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다 죄 때문에. 어쨌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반응이 영적 세계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죄가 안 됐으면 올스타입니다. 천사 미갈도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배터리가 조금 오래 가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조금 뒤했습니다. 자, 좀 듣긴 좀 가깝해도 말씀 뭔가 알겠지?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 또 가라사 지방 이 사건 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구별하시면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광고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따라합니다. 가름다도 귀신이 잡아먹었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하나 열두 제자, 예수님 열두 제자니까 이 충격인 거라. 뭐 믿음 없이 저 비비리한 사람 같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열두 제자로 전 세계 복음을 책임질 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귀신이 잡아먹었다. 이야, 이거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이것이
우리 구원의 원리요, 신앙의 원리도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원리를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그 학교에 있는 애들 뭐 근본적인 대책은 못 세웁니다. 왜요? 그러니까 죄이기 때문에 막 이게 귀신의 밥이 되는 거라 그런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안타까운 거라. 자, 그러면 그 애들이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는 데 끊어지려면 어쩌면 됩니까? 그것도 죄의 가운데 안 가면 되는 거라. 그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받는 고통도 크지만 그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애들이 애들 문화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했던 행동 양식이 전부 마귀화입니다. 마귀화, 여러분. 전부 다 마귀화 작용, 마귀화 작용. 컴퓨터, 요 핸드폰 소리도 못 되지. 버튼만을 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온갖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지간히 믿음 있는 애라도 컴퓨터에 없는 게임을 못 이기는 거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야. 아버지, 이게 더 심해져 갑니다. 더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애가 자살한 문제가, 어떻게 유서가 많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렸지만, 아버지, 이게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절대 약해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복음 전하고, 이 원리를 가르쳐서, 절대 귀신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죄 가운데 벗어나게 만드는 이 방법은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죄가 끊어져야 끊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뱀과 증가를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발휘해야 하거든요. 가름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음에도 잡아먹히겠거든. 이게 기억하세요입니다. 영적 세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늘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게 하시고 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